도전법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도전법은 더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근데 건축법, 주택법이 계속 반복하면서 좀 내용만 정립되면 한 60은 나오거든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하면 60은 나오기 때문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예. 개발법은 아마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하면 또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강 때 한번 더 들으시면 되죠. 일단 연결시키려고 하면 처음 할 때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때는 참 난감해집니다. 아예 별개라고 생각해놓고 있다가 충분히 숙지되면 그때 해나가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겁니다. 지금은 건축법, 주택법을 어떻게든 잘 잡는다, 그걸 생각하시는 게 더 필요하십니다. 건축법, 주택법만 해놓으면 50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계법을 워낙 많이 해놓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대충 찍어도 한 6문제, 8문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만 지금부터 열심히 해놓으시면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올 때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올 때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학교만 하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민법은 잘 되십니까? 올해 민법 아마 교수님들이 칭찬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작년에 민법 그렇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민법 교수님을 배려해서 시험 문제가 좀 편하게 나옵니다. 올해 합격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합격하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법 점수가 좀 애매하더라도 시험 문제가 좀 평이하게 좀 나오고 계속 꾸준히 문제 풀고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1차 점수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걸요. 작년에 보면 문제 한두 개 차이로 1차는 통과하시던데. 예, 이번 시간에는 182페이지를 해나가십니다. 182페이지 보시게 되면 복수 용도 인정은 그냥 지나가시고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20m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몇 년 전에 경주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OT 중인 대학생이 다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만들어진 것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눈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개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얼마이다? 20m 이상. 그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게 되시고 나면 나중에 1번 차양 돌출 길이가 3m 이상인 것, 그것을 천천히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4번 용도 분류 찾으셨죠? 여기 용도 분류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지갑 분실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은 공중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186페이지 보시게 되면 29 야영장 시설까지 나오는데 이걸 언제 다 하겠습니까? 나중에 문제로 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네 문제에서 지금까지 다 나올 때마다 잘 걸렸거든요. 나중에 그걸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바로 180페이지 보십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지하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1번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설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로서 동그라미 18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바닥의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분의 1. 그래서 지표 아래란 말과 2분의 1이라는 게 조합되게 되면 지하층이라는 것을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박스에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습니다. 우리 2m 초과는 옹담, 4m 초과는 광고판, 8m 초과는 고가수조, 8m 이하의 기계주차장,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설비. 그래서 이 옹담, 사광, 오태, 팔고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초과란 말을 꼭 한번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상의 해넘이 아니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88페이지에 건축허가 사셨죠? 지금 우리 함께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개념 함께 보시면서 지붕 있는 것은 건축물인데 지붕 없는 것은 공작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공작물 중에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공작물은 사람 키가 2m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담장이나 옥벽이 2m 초과, 3m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담장 밑을 걷고 다니던 사람들이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공작물은 시, 군,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이 용답 4강 8고 5태입니다. 지붕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당연한데 다섯 가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하천구역의 소문제작실, 고속도로 송영신시설, 철도궤도 선로 위에 각종 보안시설, 다만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와 관련된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간이 창고, 지정 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아마 올해 이런 시험이 나올 겁니다. 50층 미만이고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맞습니다. 층수는 못되지만 층수는 요건에 미흡하지만 높이 요건 하나만 갖추더라도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면서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5층은 종종으로는 판문숙 그리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종종으로는 판문숙 6가지와 위관장교 노동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1000 이상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 얘가 29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굴상 먹이려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시험에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얘는 12개가 준다중이용 건축물이었던 것 기억하시고 만약 층수는 16층 이상이 되어버리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라 다중이용 건축물로 성격 바뀐다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기둥과 기둥사의 거리가 20m, 돌출된 타양 길이가 3m 이상이라면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서는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을 함께 살펴보셨고 지하층 보셨는데 저도 아직 얘는 어디 있는지 못 찾았습니다. 발코니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발코니라는 개념을 꼭 한번 봐놓으시는데 최근 아파트의 발코니를 거실, 침실 확장할 수 있죠. 그것은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는 거실, 침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데 이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택의 경우에만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 크기에 대해 건축 면적, 옆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재 편세상 뒤에 나오게 됩니다. 얘는 나중에 보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문제 하나 출제했고 다중이용 건축물 문제 하나 출제했기 때문에 구성 등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구성 등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구성 요소, 건축물의 크기 어떻게 구분하는지 얘는 매년 시험 나옵니다. 만약 안 나온다에 그거 싶으시면 저한테 X만 말해주십시오. 항상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된 구성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자.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에
건축 보셨고 대수선 받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그런데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 그러면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모두 건축 공사 관계된 사항으로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대수선 허가, 리모델링 허가 받은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종료 사항이라면 신고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가 구분되는 용도 변경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허가권자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으로 시군구청장은 건축물 대장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절차 시설군 공사 준행에 관한 문제를 각각 살펴보시는데 특히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을 소관하지 아니하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 승인 절차 생략한다라는 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적용 범위에서 보실 내용입니다. 이제 건축 대수선과 관련된 기본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나갑니다. 여기까지가 딱 세 문제 나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우선 188페이지에 사전 결정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 전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등 두 줄 밑에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 사전 결정은 정식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내가 가진 땅에 내가 원하는 건물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유락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만약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유락실을 건축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허가권자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걸 미리 알려주는 절차를 사전 결정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사전 결정 효과 차지였죠. 사전 결정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허가 받거나 협의 신고한 것으로 본다. 허가 등을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 허가 등의 의제 사항에는 기업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 니은 산지 전용 허가 등 디귿 농지 전용 허가 등 리을 하천 점용 허가 네 가지는 의제입니다. 네 개 묶어놓습니다. 이 네 개에는 건축 허가는 있다 없다. 건축 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 점용 허가는 있지만 도로 점용 허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전 결정서를 송부 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으로 틀린 거 찾으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틀린 지문이라는 것만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건축허가 신청 의무라는 말 찾으셨는데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건축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 가로 해놓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한다. 실효에 관한 규정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2년 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다만 지문은 구성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사전 결정 효과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세 가지 봐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사전 결정서가 날라왔을 때 의제되는 인허가 범위 몇 개이다? 네 개. 그 네 개는 건축허가, 도로 점용허가 없고 사전 결정서 송부받을 때부터 몇 년 안에?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그것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별표 있습니다. 다만 까만 별표 있습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1번입니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은 가로 해놓습니다. 이제 사용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지상권 공부하신 적 있죠? 그 지상권만 확보하더라도 건물 건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만 분양 목조라는 공통을 제외한다. 분양부터 제외한다까지 가로 해놓으십니다. 분양 목적을 한 공동택은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분양 목적의 공동택은 만약 대지 사용권 확보하고 건축 허가 받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간혹 빌라를 분양하게 되었을 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빌라를 분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지상권 행사를 하며 뭔가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목적의 공동택만큼은 뭐 해야 된다? 소유권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저도 나중에 한국에 살 일이 없다고 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대신 피해자가 엄청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땅을 거래하게 되면 계약금 10%에서 20% 내고 계약하고 중도금 지급하게 되는데 이 중도금 지급하면서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용권은 언제부터 확보할 수 있다? 중대금 지급한 때부터. 그리고 이 중도금 지급한 이후 잔금이라는 것을 치러야 되는데 요즘 빌라 만드는 공사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 저 중도금 지불하고 한 두 달이면 빌라 뚝딱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잔금 지불은 6개월 뒤에 지급한다 해놓고 그 사이에 빌라 건축하고 분양 싹 해버리고 건축주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분양 목적의 공동택만큼은 반드시 뭐 해라? 소유권 확보해라. 대신 요즘은 분양 목적의 공동택이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분양 목적의 상가, 아파트형 공장이 있거든요. 이런 나쁜 짓도 누군가는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건축물 중에 분양 목적의 공동택만큼은 뭐 해라 된다?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그걸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등의 문제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노후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리모델링 하기 위해 신축부터 리모델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 없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그러면 얘는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건축법에 반영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 집합건물법상 노후화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을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우리 집합건축법에서는 통상결의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각 과반수 이상 동의 받아야 되는데 특별결의와 관련되어 5분의 4와 4분의 3이 있었습니다. 3분의 2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은 때만 집합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재건축할 수 있는데 저 5분의 4가 소유자 80, 전체 지분의 80,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러한 특별결의를 갖추게 된다고 하면 반대하는 5분의 1에 대해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 매수 청구는 국토계획법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매수 청구이고 이때는 매도 청구. 그런데 이 매도 청구하게 되었을 때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 이상이다? 2개월 이상이다. 대신 건축법은 사법이다, 공법이다. 건축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저 매도 청구하게 되면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이다? 공법에서는 몇 개월? 2개월로 돼 있나요? 3개월로 돼 있는데
189페이지. 별표에 또 매도 청구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동의하지 아니한,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 대해서는 그 공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하기 전에 공유자와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3개월 동그라놓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2개월이지만 건축법에서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게 되면 항상 토지 소유권 없이 토지 소유권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경우로서 노화된 건축물에 신축 등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80% 이상의 동의 얻어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기간은 얼마? 3개월. 그걸 계속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분양 목적의 공동체에게 건축허가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그것만 이 페이지에서는 계속 보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90페이지 찾으셨죠? 190페이지 찾았습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한 번 더 연속해 출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얘는 앞서 대수선과 맞물리는 것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법은 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공법에서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 이게 바탕이 되시고, 그 다음에 힘이 되신다면 개발법 하시는 거고, 그 개발법 다 끝나고 나서 나는 이제 100점 맞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 도정법도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러는 게 제일 합리적이십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 쌓을 때까지는 했던 걸 계속 반복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이후에 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겠다 할 때 개발법 그리고 도정법, 저는 개발법은 아마 지금 실력이면 한두 분만 더 수업 패턴을 좀 수업 들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개발법은 좋은 점 나올 겁니다. 도정법도 한두 번 정도면 괜찮긴 괜찮으실 겁니다. 일단 우리는 시험용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허가대상 건축을 하더라도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의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법상 건물을 만드는 자, 시행자를 건축주라 하고, 그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에 필요한 다양한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분양 목적의 공동택을 건축하는 때에는 반드시 소유권만 확보해야 되고, 구조 안전상의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 100% 소유권,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이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된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한다면 100% 동의가 아니라 80% 이상의 동의 받았을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고, 건축허가 받은 이후 뭐 한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하게 되면 매수 가격은 시가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전 협의 절차 3개월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서, 우리 아직 다 안 보셨는데 안전영향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과 16층 이상으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지내성, 땅이 이러한 건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서울 송파에 제1호대도 만들면서 싱크홀 현상이 몇 번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 건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안전영향평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걸 통과한 때만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으로 사전 결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 대수선이 건축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금 이따 보실 건데 여기 건축 물에 대한 건축 대손에 대해서는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모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랄지라도 공장, 창고는 제외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최근 하인스 반도체 기억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평택에 만들고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다고 하면 걔들은 특권의 건축허가 대상이다.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이다.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것 구분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대신 이 허가 대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에게 설계 작성을 맡겨야 되고 공사 도중에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작은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근데 우리 한 장짜리로 이걸 다 정리하시면 제일 좋거든요. 예, 우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5번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5번 보시게 되면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관리적 응용적 자연환경 보전적 관농자 가로 해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건축신고 대상인데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동그라미 놓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고 허가 대상이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건축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한다. 그걸 봐주십니다. 우리 이거 수업한 거 다 기억나시죠?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보시게 되면 높이를 3m 범위 내 증축하는 행위. 그래서 높이부터 층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8번 보시게 되면 공업지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산업형 기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그래서 2층 이하부터 500 이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9번은 제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건축법도 시험 나오는 유형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사항과 좀 시사성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 20문제 정도 풀면 대충 5개 이상은 시험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기본적으로 해주실 것이 건축 신고 파트인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배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는데 저 경미하다라는 말 보게 된다면 그 경미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 이하, 무엇 미만이란 말이 나왔을 때 경미한 건축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건축은 죄다. 허가 대상이지만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우리 서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얘가 대충 30평 이하이거든요. 30평 이하라고 하면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건축하게 함으로써 설계 비용이나 감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건축법 1962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경미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도 1년에 두 번, 세 번 바뀝니다. 올해도 한 세 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 이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변경되고 개정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 세종시는 그 당시에 연기군이거든요. 서울하고 연기구간하고 생활 수준을 비교하게 되면 서로 같다? 차이 난다. 똑같습니다. 60년대는. 아 전쟁 끝나고 10년도 안 돼서 서울이 제대로 복구되었겠습니까? 서울이나 여기나 비슷했고 아마 연기군이 더 살기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이건 관계없이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인과 농업인을 서로 좀 차등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거주하는 관농자의 주민들이 삶의 질을 좀 더 높게 유지하기 위해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몇 평? 60평입니다. 60평 이하의 건물을 2층짜리 만드는 때는 도시인과 달리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관농자란 말 보게 되면 원래는 100제곱미터 이하만 건축신고 대상인데 관농자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200미만도 건축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런 관농자 중에 지구 단위 계획 부역이 지정된 관농자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부역인 곳은 향후 도시 지역으로 개발될 땅이거든요. 그곳에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공장이 갑자기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도 예전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만 건축신고 대상이었는데 이 공장을 많이 만들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규제 강화시켜야 된다,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0이 아니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의 공장에 대해서는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우리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 기억나시면 하림에서는 뭐 만드는 곳이다? 닭. 그러면 닭과 비슷하게 생긴 게 오리이거든요. 오리도 생산하는 공장이 있을 수 있죠. 오리 공장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공장은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기본형 있고 확장형 아파트가 있는데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기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뭐한다? 신고하고 할 수 있지만 관농자를 말 보게 되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미만, 아, 3층 미만, 2층 이하입니다. 3층 미만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신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는 관농자를 제외한 도시 지역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100 이하는 죄다?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은 건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저 기본형인 1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건축하게 되면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 대상이다. 얘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기본형이기 때문에 어디든 관계없이 항상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건축 행위 중에 100초가 200 미만은 건축 허가 대상이지만 100 이하인 경우는 기본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신고 대상이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걸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번을 봐주십니다.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그냥 85제곱미터만 확인해 주십시오. 85제곱미터만 확인하십니다. 현행법상 국민택 규모는 얼마이다? 85. 그래서 저 85 정도라면 서민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 개축, 재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그냥 눈으로 확인하십니다. 이제 얘를 봐주십니다. 대수선입니다. 여기 대수선도 기본은 확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확인하실 것은 3번을 잠깐 봐주십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수선을 하려면 건축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역으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죠. 얘는 규모가 큰 건물이고 얘는 규모가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신고하고 할 수 있고 큰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수선과 관련되어 이거 기억납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이고 이러한 일을 이런 작은 건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이고 이러한 대수선을 작은 건물에 하게 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제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총 9개 벽삼 계단 미관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9개가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면 최다 뭐하고 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이제 4번 보십니다. 주요 구조 배치 없는 등의 다음의 대수선. 1번 기억 내력벽 벽면적을 30m 이상 수선하는 것. 수선 동그라미입니다. 기둥, 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하벽 수선하는 것. 주계단 수선하는 것. 그러면 우리 대수선은 총 몇 개이다? 9개인데 저 9개 중에 6개 수선 행위는 허가받아야 됩니까? 신고 대상입니까?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경우라면 200 미만이 3층 미만이라면 6개 수선 행위만 신고하고 했습니까? 내력벽 벽면적 30m의 수선만 신고 대상입니까? 증설, 해체, 변경도 신고 대상입니까?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모두 신고 대상이었거든요.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는,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는 내력벽에 대한 대수는 모두 신고 대상이었거든요. 그 신고 대상이었던 것 딱 하나 꺼내서 예, 신고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섯 개 행위만 신고 대상이라 하면 우리 앞서 이거 기억나시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인데 저 허가 대상 중에 이 여섯 가지 수선 행위에 대해서만 뭐하고 할 수 있다? 원래 신고 대상은 그냥 신고하는 것이고요. 허가 대상 중에 이 여섯 가지 수선 행위에 대해서는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제가 좀 빠져 있는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수선 중에 여섯 가지 대수선은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방화벽, 주계단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데 이 여섯 가지에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수선을 제외한 증설, 해체, 변경은 죄다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신고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수선 중에 증설, 해체, 변경은 무조건 무엇? 허가 대상이고 오직 무엇만? 수선만 9개 중에 몇 개? 6개만?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6개만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으면 9개 중에 6개를 뺀 3가지에 대해서는 뭐 받아란 이야기입니까? 허가 받아란 이야기입니다. 그 허가 대상은 첫 번째 외벽 마감 재료를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게 되면 얘는 화재 발생 시에 유독 가스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는 쉽게 해야 된다. 까다롭게. 그래서 무엇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 얘는 빌라 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수만 무한정도를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뭐 허가 받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허가 대상이라는 걸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내게 된다면 이걸 한번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3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는 건축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작은 건물의 대수는 죄다 뭐하고?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큰 건물의 대수는 허가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허가 대상 중에 6가지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과 기둥, 보, 지붕틀 각각 3개 수선하는 것, 방화벽, 주계단 수선하는 것, 이 6가지는 신고하고 수선할 수 있지만 이 6가지 뺀 나머지 수선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이 되고 그 대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벽 마감 재료와 다가구, 다세대의 경계벽 수선하는 것만큼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적어놓고 이 두 가지는 허가 대상이다. 이 두 가지는 허가 대상이다. 이게 신고 대상으로 설명되게 되면 그거 틀린 겁니다. 그것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별표 3개 찾았습니다.
신고 유효기한 찾으셨죠?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1년 동일한 없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 효력 없어진다. 그래서 건축 신고하면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1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각종 공사는 항상 2착이었습니다. 1착, 3착, 5착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면 다 2착. 건축 신고한 자가 건축 신고하고 1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건축 신고 효력은 상실한다. 아직 다 안 보셨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실 테지만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은 자는 3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공장에 대한 건축과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몇 년 내 공사 착수한다? 5년. 주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해야 되고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아직 주택법은 다 안 보셨지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5착. 앞으로 10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